꼬박 하루를 자는구만, 꼬박. 아니, 중션? 존말할 때 이거 풀어라. 그거야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. 네가 사람만 찾아준다면. 손목에 있는 흉터가 컴플렉스야. 꽤 크거든. 그래서 붕대 감고 다니는데 항상 삐었다고 우겨. 명색이 저게 춤이야. 무서우면 늘상 저러는데 울고불고 하는 것보다야 100배 낫지. 혼자선 시시한 공포 영화 한 편도 못 보는 미인이야.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취향이 아니라 안 보는 줄 알아. 그리고 밤엔 아무것도 못 봐. 야맹증이 있거든. 저 사람들 중에 귀신이 있어? 누군지 오늘 밤 안으로 알아다 주면 새처럼 날게 해주지. 아, 귀신 안 잡아. 왜냐? 그건 근무 조항이 없거든. 어쨌든 넌 오늘 밤 저 팀에 합류하게 돼 있어. 내가 왜? 손목 끊은 의사, 머리 터진 간호사, 배 터진 환자 셋 중에서 귀신 골라내. 내가 언제 셋이랬나? 공사장 철근에 가슴 뚫린 경찰까지. 정신 나간 새끼야. 누굴 어디다 끼워, 너! 네가 자고 있는 하루 동안에도 시간은 여전히 잘 갔다, 이거야. 그래서 벌써 내일 아침이 됐다, 이거야. 네 아들 수술 받는 날이. 저 의사가 말이야, 바로 그 유명한 수술신이거든. 수술 시간 못 맞추면 다른 의사가 수술하기로 내가 다 얘기해 놨거든. 근데 다른 의사는 수술신이 아니지. 네 아들은 신밖에 못 고친다며. 야, 우리 솔직히 얘기해보자. 진짜 속셈이 뭐야? 누군지 찾으면 네 스스로 알게 돼. 내가 죽은 사람을 왜 찾는지.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! 동트기 전까지 알아내라. 귀신이 있든지. 못 알아내면 수술신은 내 손으로 없어. 쟤네들 병원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오면 너까지 세트로 없애.
만약 니네가 다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라면 너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? 나 악마 서정문 정문이 파트너. 뭐야? 아, 죄송한 새끼. 거지 같은 새끼. 야, 이 미친 새끼야!